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덴지. 자, 네. 덴지 얼마만에 버스 타고냐, 덴지 하나 가든지 여기 왔잖아요. 네. 여기. 에이, 근데 솔직히 이건 버스라고 할 수가 없게 덴지. 아, 앞에서 진짜. 3km나 했는데. 자기가 운전했어요. 네. 뒤에 이제 또봉사라고 하나 태우고. 네. 운전자가 바뀐 것 뿐입니다. 일단. 교대했습니다. 예, 와 저그가 이겼나 보네.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세나 선수가 아나 선수 잡아주면요, 또봉순 선수는 노킬 출전 제한이 없어져서 다음 주에 그렇죠. 출전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그러면 카덴지, 세나, 또봉순 이렇게 또 가도 되고. 네. 야, 진짜 세나가, 야, 진짜. 맵 가야지 맵. 야, 네. 맵 가보겠습니다. 더 가보시죠. 아나가 2킬 하면 그거야말로 더 대박이고 레전드죠. 근데 아나 선수가 2킬 하려면 제 생각에는 오늘 종체가 10시 반이 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카덴지 여기서 펭수 나왔고 리프더스톰. 자, 과연 최초로 1등을 맛보느냐 5주 네. 만에. 와 진짜. 야, 감독의 무덤이던 저그팀 과연. 예, 뭐 토스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나로 결정. 네, 이제 남은 선수 한 명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아 재밌다. 아나 좋았지? 보혜가 막 어 카덴지 잡고 막 보라 잡고 이럴 때 좋았지? 아 오늘 또 버스 타네. 늘어진다 늘어져. 나는 경기하고 싶었는데. 네. 그랬을 건데 아나가 아 별풍 파티 그럴 파티 만해요. 할 만했죠. 그럴 만해요. 네. 사실 종족 최강전이 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뭐 상금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정말 좋은 경기를 했을 때 팬들이 진짜 진심으로 그렇죠. 응원하는 축하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저거 우승 가나요? 가능성이 가능해졌죠?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테라는 에이 속은 안 쓰린다. 그래 저거 팀 좀 먹어야지.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먹긴 했어. 네. 저거 먹어 그래. 이렇게 아나 3시간 가만히 안 놔줄 것 같은데 세나는 세나 선수가 지금 아마 수금 중이어가지고 끝났나? 야, 준비 끝났다고 하면 이제 바로 가야지. 네. 예. 뭐 어쨌든 방금 보여준 것처럼 세나가 보여준 것처럼 아나도 네.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자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저그의 이번 시즌 첫 우승이냐 아나가 대박 한번 사고를 치는지 7경기 시작합니다.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아, 그러면 이영환이 뭐가 돼요? 그렇게 몰고 가시면 여러분 이영환이 뭐가 돼? 나쁜 사람들이야 정말. 너는 에이, 진짜 나빴다. 근데 참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이렇게 확실히 남성 종족 최강전 같은 경우는 이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 종체는 가끔씩 이렇게 사건 사고가 네. 터져요. 아. 자 저는 오늘 아이고 우리 그랬잖아요. 박지혁 감독 오늘 상금 또 5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요? 근데 이제는 아까 처음에 보면서 진짜 120, 120, 네. 60을 보고 너무 좀 안타까워했고 제 진심으로 아, 진짜. 안타까워했거든요. 제가. 예, 예, 예. 그러면 진짜 박지혁 감독이야말로 그 사진 속에 여자친구와 함께 오늘 맛있는 거 먹을 테고. 그럼요. 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유 저 프로브가 확실히 보혜의 프로브보다는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대체 왜 내가 여기서 갑자기 게임을 하게 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내가 왜 자원을 네. 채취해야 되지? 네. 오늘의 역할은 치어리더가 아니었던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지금 들었죠. 네. 아유 또 요즘 저그가 대세니까 한 경기만으로 또 저그가 대세예요. 자 아나 선수 게이트를 일단 선 게이트로 예. 건설을 해줍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남종체도 저그 우승. 네. 오늘도 레종체가 저그 우승하면 정말 저그 주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봐야죠. 아직 모릅니다. 해처리 세나. 세나 선수는 11드로 앞마당. 네. 네. 가져갔습니다. 12 앞도 아니고요. 지금 11 앞. 이제 보통 11드론 앞마당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3인용 맵, 그러니까 실피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질롯이 와도 저글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3인용 맵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리나 이런 거는 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약간 좀 11드론 앞마당이 토스 입장에서는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저그의 빌드
느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11시 쪽 들어와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앞 경기 보혜 선수도 진짜 열받겠네요. 아이고, 간염은 또 뭐예요? 완치 판정 받으십시오. 네. JD 간염님께서 항상 응원합니다. 감염도 아니고 네. 뭔가 네. 예, 100개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있는 네. 것처럼 고맙습니다. 일단 아나 선수는 약간은 네. 지금 좀 타이밍을 보면서 이거 근데 약간 공격받기에는 부담된다. 결국은 넥서스의 그냥 질럿은 좀 수비적으로 쓰면서 한번 3질럿이나 5질럿 타이밍을 한번쯤 예. 진출 타이밍으로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해도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게스까지 올라타고 있는 세아나 선수. 앞서서 말을 이제 계속 잇자면은 보이 선수가 스톰업이 이렇게 됐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열받을 거야 아마. 스톰업 안 된 건 진짜 치명적입니다. 그쪽도 키보드나 네. 마우스의 아우니가 좀 걱정되는. 네. 아우, 브로브 커트. 브로브 빨리 잘 끊어줬어요 세아나 예. 선수. 자, 입구 쪽 CMCT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과연 무슨 생각, 어떤 빌드를 할 것인지. 네. 저글링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프로브가 살짝 지금 저글링 피해서 아래쪽으로 돌아서 네. 재차 정찰 들어갑니다. 그렇죠. 입구 쪽에 캐논은 없고 3질런만 홀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나 선수가 시간차로 프로브가 하나 더 파견돼서 살펴보고 있고요. 일단 붓기 시작합니다. 네, 남쪽 전체 치시자. 네. 가스까지 준비되네요. 자, 시간차. 들어가서 어쨌든 저글링들이 다 전진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프로브가 뭐 들어오는데 그게 문제는 없었고요. 맞아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야,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드론을 조금 더 충분히 좀 생산을 예. 좀 드리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스 안 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네, 가스를 안 파는 상태에서 가스가 지금 220에서 멈춘 상황이라면 바로 불안 타이밍 지금 찍어줬다고 봐야 맞는 상황인 예, 건데 예. 오늘 저그 우승하면 몇 주 만에 우승이지? 글쎄요. 일단 이번 시즌은 다 꼴등이었어요. 네, 이번 시즌은 지금 5주 만이죠.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예, 지난 시즌까지 연장하면은 아까 궁금하긴 하네요. 또 족보를 꺼내봐야지. 오질러 타이밍 잡고 아나 선수 예. 세나 선수의 지금 트리플 멀티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하는데 예. 이거 세나 선수가 지금 보시면 저글링을 엄청 찍을 준비를 약간 해놓은 느낌인데 세나도 약간 지금 자원이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질러 잡고 바로 지금 오해처리 밀려줄 자원이 이미 확보가 다 그렇죠. 돼있거든요. 아 이거 약간 아나 선수가 이 타이밍에 나올 거라는 걸 세나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자, 게임을 한 게 아닌가 질러 하는 뒤로. 듯한 맞춤입니다. 질러 뒤로! 네. 보니까 지난 시즌 8주차에는 네. 2등을 했더라고요. 5주 만이네요. 네, 그리고 네. 질럿 5개 잡히고 나서 바로 지금 자원 남고 다 해처리, 오해 처리. 네. 가스 채취 시작했고요. 자, 아나가 울상을 짓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해처리도 안 열리고 진짜 여기서 그냥 저글링만 그, 찍어서 네. 압박 가도 질럿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끝날 것 같은데요. 강제 공격하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저그 팀의 네.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자 밀어붙이고 자, 있는 세나 프로브 잡고 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의 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뭐야 지금 아나 선수가 프로브를 굉장히 블로킹을 잘해줬고 네. 거기다가 세나 선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치지 않고 진짜 올 저글링으로 게임 끝내겠다 가게 아니었고 그냥 여기 한번 찔러본 건데 네. 운영을 하면서 그냥 이건 한번 사실 찔러본 거예요. 게임 끝내겠다가 아니었는데 네. 뭐야 이게 들어갔지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의 이득 보고 이후에 세나 선수는 좀 운영 끌고 가는 예. 그림으로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승리를 즐기기 네. 위한 건가? 자 일단은 계속 긁어주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저글링 세나 선수는 추가적으로 지금 드론을 더 생산해줬고요. 예. 왜 부비부비를 하고 있죠? 위쪽에 지금 프로브들 일 못하고 정신없이 네. 지금 좀 휘둘리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 사이에 저그 지금 본진에 혹시 테크가 테크 어느 정도 히드라덴 그리고 아, 예. 레어 없습니다. 히드라덴 몰아치겠네요. 자, 챔버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와 오늘 두 명의 토스를 네. 히드라로 일단 커세어가 날아가 봅니다만은
야, 히드라 나오는 거 확인을 하겠네요. 히드라 생산 개시. 오버로드를 지져주고 있긴 합니다만 와서 살려낼 수 있겠네요. 히드라가 아, 온다. 보세요. 지금 아나 선수 안 보고 있거든요. 아, 박스가 여기 쳐졌는데 빠집니다. 빠지는 쪽에 히드라가 있습니다. 길에. 아 잡혔어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커세어 관리는 엄청 신경 써줘야 됩니다. 예. 여기서 계속해서 히드라 찍는 걸로 그냥 오해처리 노레어 히드라로 몰아쳐서 끝내는 그림 있지. 그렇죠. 아니면 레어를 예, 가는지. 레어 가는. 요거 체크해야 되거든요. 레어 가고 있습니다. 히드라든 여기 모여 있고요. 라바가 다 에그가 됐습니다. 저글링을 한번 가보고 캐논의 개수. 그렇죠. 언덕 위축까지 지금 네. 캐논 지어주면서 무조건 이거 뚫기는 맞겠다는 생각인데 테나 선수는 한 번 더 꼬았어요. 나 레어 없고 오해 처리 히드라인 거 한번 보여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레어 테크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시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제보가 있네요. 네. 요즘은 아나 선수가 원래 안시성주였는데 안시성을 이어서 안시성이 좀 만리장성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예. 좀. 네. 게이트웨이 더 가져가고 있고요. 네, 사토미용님 저거 긴 시간 동안 우승 못함. 그렇죠. 축하받을 네. 만한데. 네, 아직 결과가 이제 나와 그렇죠. 봐야죠.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캐논 6. 왔지만 히드라가 지켜주고 있고 어, 드론을 생산하고 있구나를 거세어 눈으로 확인을 네. 했습니다. 위에도 캐논. 프로브가 둘이 놀고 있고. 놀고 있네. 프로브가. 네. 다음 테크는 과연 무엇이 될지 정신 차렸네요.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커세어입니다만 한번 툭 쳐봤더니 히드라들이 네. 감히 어딜 이러면서 바로 예. 밀어냈고요. 자, 그 이후로 뭐 더 히드라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네요. 추가 확장을 한 7시 반, 아, 6시 반 쪽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예, 9대 1 상황이라고요. 콜드워터 님. 뭐 네. 그 정도 한 8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여기서 뭐 하이템플러가 한 3개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 스톰을 진짜 그러니까. 스톰 세 방을 온몸으로 다 얻어맞고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똘똘 뭉쳐 가지고 네. 아주 그냥 아니면 저 다크 템플러가 막 20킬 막 드론 다 잡고 막. 네. 네. 그런 변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레종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일단 전진 배치. 어 딸려 나가면 돼. 아 살짝 지금 거리 계산하면서 일단 히드라도 예 싸워주겠죠. 뒤에 하이템플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아, 건데 다크 찌르기 한번 했지만 1킬이네요. 잃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움직임에 세나고 아니에요 너는. 아 빈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저기 네. 가봐도 다 여기 해처리 여기 병력 어 집비웁니다. 살짝 삐져나왔어요. 네 공발업 질럿이 여기 어디 근처에 히드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번 지금 정찰 좀 순찰을 나와 본 건데 예 커세어를 살펴보고 빈틈을 어떻게 찌를 것인지 일단은 집을 살짝 나와 있는 네 공발업 질럿입니다. 네 이제 히드라 양산 체제 공이로 끝난 히드라 저글링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해처리 완성. 아 커세어 한 개 또 잡혔어요. 그렇지. 이러면서 특공대. 지금 질럿들 한번 나와 봤는데 아 이 질럿 특공대가 나오는 게 되려 세나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토스가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서 토스가 극복을 하는 방법은 좀 업그레이드 예. 위주로 해서 한방 공플리기 병력 한방을 크게 키우는 건데 되려 지금 이 질럿이 잡힘으로 인해서 공플리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쪽은 일단 한번 밀어냈고 자 여기 해체를 두들기고 있습니다만 이거 공기랍 질럿으로 한번 어, 한번 계속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면. 공어택 하면서 예. 일단은 지금 해처리 어떻게 시도해봤지만 히드라가 워낙 많이 오는 관계로 예 1.4를 하지 못했습니다. 않고요. 그리고 아 러커 갔다가 퍼 날라도 되겠고 네 이거 그냥 앞쪽에 그냥 조이고만 있어도 예 연탄밭 굶어 죽는 토스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하이템플러와 함께 나옵니다. 네. 방위력까지 되어 있는 상태. 여기까지 굶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간다. 숨통을 막히기 전에 나오고 있고요. 자 스파이어 테크. 그러면서 퀸즈네스트까지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나 선수가 지금 컨셉 자체를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럴커로 막 조이고 이런 느낌이 네. 아니라 아예 그냥 수비형. 그러니까 아나 선수가 안시성을 쌓는다면 나도 버틴다. 나도 안 나가. 이런 지금 그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글우글합니다.
스피더까지 끝난 상태 오버로드 같이 있고 자. 나오는데 드라군 질러 지금 저글링 한 개 던져서 또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쫙 네. 펼쳐져 있어요. 그래도 저글링이 왜 멀티 하려고 이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예.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세나 네. 선수.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나 병력이나 테크나 그렇죠. 상황이 지금 마음 자체가 급해지는 건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나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눈치챘고. 네. 아나 선수가 숨통을 트고 길게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글링이 깜짝깜짝. 한번 움직여 봅니다. 네. 네. 멀티 가져가려고 이러면서 한번 살짝도 이동. 공격 의지가 없어요 지금 벌커의 배치가. 연탄밭을 자기 집 앞에다가. 네. 어우 럭커 에그마. 야 이게 우리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징글징글하다. 오버로드로 다 가려놨다가 네. 오버로드 치워서 여기 럭커 이만큼 더 있어요. 무슨 마트에서 파는 계란 네. 계란 한 판 같아요. 네. 이만큼 더 있어요. 네. 자 엇갈렸습니다. 아 빨간... 이게 그림이 되게 이상해.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에요. 아나 선수가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상대 저그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자 들어오는 시도 일단은 3시 쪽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글링들 간 것 같고 막 공격한다고요? 이거 흔히 와. 우리가 보던 그림이 아닌데 네. 아 저글링 선수 돌려서 멀티 한번 또 방해를 아 저글링 계속 옵니다. 예 스톰도 빠질 거고 네. 자.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질럿으로 3시 쪽은 지금 한번 수비에 들어갔고 와, 그 스타크래프트 시네마틱이라고 그러나요? 네. 처음에 막 저글링 네,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깜짝깜짝 뛰어서 멀티 저지를 하기 네. 위해서 변형 빼라고 압박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네. 네. 빠져있어요. 일제히 빠져. 어 근데 움직입니다 세나가 이제. 자. 근데 계속 지금 저글링만 저글링만 오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혔네요 세나 네. 선수. 오버로드가 한 기 지금 센터에서 네, 잡혔죠. 네. 공이 방위럽 돼 있는 세나 네. 스커지 등장합니다. 아 부의 상징. 쓰리 챔버. 해처리 가수 테크 등등. 오늘 카진지도 그랬고 좀 뭔가 부유하게 갑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아나도 3시를 완성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한방 공격도 만들어냈고 예. 그러면서 지금 프로브가 3시 아래쪽 멀티도 한번 좀 움직임을 충분히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좀 이동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예. 네. 4시 쪽에도 프로브 하나 대기시켜놨고 저글링만 지금 가스가 확 줄었는데요? 아 이거 아나가 공격적입니다. 어우 이거 계속 지금 뿌려주고 가시 소리가 네. 노란하게 떨어집니다. 차. 아나도 생각보다 잘 싸우고 있어요. 네. 되려 세나 선수가 약간 들어 녹는 선택을 하니까 예. 아나 선수가 훨씬 공격적이어졌습니다. 병력 더 오고 있어요. 네. 아나 선수 병력이 스톰 잘 쓰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도 잘 돼 있는 병력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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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단 계속해서 공격을 오고 있고 사실 상황 자체가 세나 선수가 저 얼커를 먼저 확보를 하기 시작한 타이밍에 세나 선수가 아나 선수의 앞만 한쪽을 그러니까. 조여놓고 멀티를 추가적으로 안 주면서 네. 가둬놓고, 그래, 네. 그러니까 묶어놓고 패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시나브로 4시 네. 완성됐어요. 되려 세나 선수가 지금 경기를 수비적으로 끌고 가면서 예. 자. 토스의 업도 잘 돌려주고 있고 이게 뭔가 가능성이 아까 9대1이었는데 네. 한 7대3? 뭔가 안시성을 쌓을 네, 그러니까.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성을 쌓아봐서 알지 뭐 이런 내가 좀 쌓아봐서 아는데 3멀티는 몰라도 4멀티까지 예. 가져가면 성 쌓을만해.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3시 쪽 그 언덕 위쪽에다 로보틱스 하나 지어주고 3시와 4시 동시에 이제 리버 생산해서 수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지금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예, 조합도 갖춰주고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인구수도 지금 그 토스가 앞서가고 있고 네. 지금부터 이제 세나 선수가 노려야 되는 부분은 기동성 네. 부분입니다. 저그 자체의 저그스러운 그쵸.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예, 기동성. 워낙에 지금 멀티가 토스가 어쨌든 원활하게 지금 가져간 그림이 됐기 때문에 한 방 대 한 방 싸움으로 왜냐면 지금 인구수도 벌써 50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업그레이드도 예. 많이 된 지금 토스의 병력이 한 방에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디파일러나 이런 걸 동반해서 저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모습이 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쪽을 슬그머니 라인을 다 가져가고 있는 아나라서 거기다 지금 보시면 세나 선수 인구수가 왼쪽? 148인데 그러니까.
미네랄이 3천인데 미네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소화 불량. 해처리도 많고.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이 타이밍에 사실 크게 손이 가는 부분이 어쨌든 생산 쪽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은 좀 멈춰있는 느낌이 자, 왔습니다. 11시는 뭡니까? 저것도 넥서스예요? 아 질러 멀티가 뭐, 저그의 추가적인 멀티를 저지하기 위한 6시 11시 쪽 움직임을 지금 대려 아나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나도 들이 붙는 게 아니라 네 영역 싸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확장 싸움 서로 지금 서로 안시성 싸울 준비하고 예.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이른 퇴근 네 현재 시간 9시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좋은 선택이죠. 네. 아나 입장으로서는 안들이 붙고 그냥 200 꾹꾹 그렇죠. 채우면서 확장 먹으면서 공이 방엽이 되는 러커 센터에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아나. 그렇죠. 자 200 꽉 찼습니다. 아나 200 뭐였고요. 그리고 뭐 멀티도 3멀티까지 네.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스톤 밑에서 위로 그냥 쓱쓱쓱 거기다가 네, 예. 지금 라인 자체를 보시면요 예 토스가 맞아요. 저렇게 센터 라인을 잡게 되면 6시 멀티가 맞아 이것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러그 그 흔히 말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말하냐 라인 당겨져 있잖아요 저 쪽으로 치고 네. 그 파밍을 막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는 아나 이거 지금 어? 거의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만리장성 이거. 쌓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왜 반땅이 되는 건데 도대체 아니 사실 세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았던 게 예. 드랍도 가능하고요 뭐 조이기도 가능했고요 진짜 역공으로 진짜 게임을 끝낼 상황도 있었고요. 아 왜냐면 지금 오히려 세나는 추가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세나가 수비적으로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단 네. 말이죠. 이게 뭡니까 드랍입니까? 얘들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데 네. 자 희한합니다. 이게 레종체입니다. 지금 저것도 지금 인구수가 네. 200이 다 찼기 때문에 어쨌든 소모를 해야 되는 건데 세나 선수도 굉장히 움츠려 있는 게 괜히 토스랑 한방 대 한방 붙었다가 확 찍고 나면 아, 맞아요 스톱 찍었으면 경기 확 기울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못 나가는 건데 소화시켜야 돼요 자원. 자 여기 밀만한데요? 물론 드론도 안 붙어있습니다. 밀만해요. 아 미나를 뒤쪽으로 다, 오 반응! 프로 반응 굉장히 아, 좋고요. 아나가 이런 선수였나? 와 풀어보니까 저기 다 파먹어가지고 잠깐만요. 해철하나 밀었습니다. 아 본진 쪽에 지금 소수 저글링 내려서 일단 신경 쓰이는데 본진 안쪽에 캐논이 4캐논이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리버 테크도 이미 다 올라가 있고 네 5캐논 테크도 네.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택하된 질럿으로 어느 정도 지금 네. 수비 가능. 그러면서 세나 선수 앞마당 쪽 막아놓고 나갑니다. 자, 드디어 7시 쪽 병력 드디어 움직입니다. 티파일러 네. 대동하고 네. 드디어 드디어 움직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수비 병력 왔고 자 그럼 아나의 선택은 이제 전투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 정리될 거고 지금부터는 누가 더 정신 잘 차리는데 그렇죠. 자 일단 자원 상황 그리고 자원을 그러니까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세나가 좋아요. 예, 예. 확실히 좋아요. 근데 아나 선수도 지금부터 생산 싸움이거든요. 3, 1, 2업 네, 0, 3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악한 무서워 무시무시해요. 근데 지금 야, 이 6시 쪽 멀티 여기가 지금 로보틱스도 없고 리버나 예. 템이 전혀 없는 멀티라서 그렇죠. 디파일러 저글링 럴커에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로는 오고 있어요. 지키로는 오고 있는데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방 덩어리 모아서 밀어버리는 거? 밀어버리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집결하기 시작하는 아나 선수입니다. 근데 아나 선수도 집중력 다 흐트러졌습니다. 차 보시면 인구수 빠지는 거 보이죠? 예. 네. 돈은 아. 있는데 자 멀티 하나 밀렸습니다 아나 선수. 야 지금까지 진짜 판 잘 짰는데 네 이게 세나도 미네랄과 가스가 막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거의 세나 선수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예. 자 뭐가 또 껌쩍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안 죽는데 네. 그다음 쭉 아나 선수가 존버는 네. 승리한다였다면 지금은 네. 세나 선수가 야 토스만 엎어지는 거 아니야 저그도 엎어질 수 있어. 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에 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에 잠깐 있어서요 예. 본 게 스톰이 지금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레종 네. 정치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네 지난주에도 네. 레종치하고 네, 지금 화면 확인 중에 예, 있으니까요 예. 네 예. 여러분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양해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러커! 아 이번에는 반응은 잘했는데 어이구 반응은 잘했는데 러커를 막을 수비할 수 있을 병력이 뭔가 지금 네. 중심이 확 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3, 2, 3, 네. 2방 3업 돼 있는 저글리. 그리고 이제 선수가 먹 이렇게 그 아나가 먹어야 될 자리를 중심 네. 먹기 시작하고 있는 세란. 여긴 원래 내 거였어. 그렇죠. 예, 이거 예. 이거 더 쓸 거 아니야. 예 예. 이런 느낌. 자, 굉장히 위력적인 병력이긴 한데 경기하고는 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네. 이제 방송국에 문제가 네. 있어서 자 조합 갖춰서 싸웠습니다만 오버홀도 때로 몰려다니고 있고요. 자 하지만 다크성으로 계속해서 좀 생존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병력들 계속 뒤로 밀어내면서 예. 그러니까 아나 선수는 12시 쪽으로 11시 쪽으로 라인을 확장 가져갈 생각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6시 쪽으로 확장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12시 라인이 없는 상태고 세나 네. 선수가 아나 선수의 멀티를 밀 바로 지금 6시 쪽에 세나가 멀티를 다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나 선수 극도의 가난함이 급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갑자기 그렇죠. 약간은 본진점 맞았죠. 거기다가 네. 지금 4시 쪽 지금 아직 프로브 아까 그 전제 당했던 부분에 지금 프로브 아직까지 아, 붙었어요. 리버가 여기 와서 저지를 네. 했는데 프로브가 그 앞마당 예. 쪽도 아까 럴커에 격상하고 나서 프로브를 다시 못 붙인 것 같거든요. 예. 프로브 좋게 앞마당에 프로브를 잘 앞마당에 제대로 갖다 붙이지 못했어요. 예. 어, 붙이지? 되게 심하게 이러네. 네, 오늘은 조금 지금 심한데 예. 아, 기다 여러분. 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 안 나와요. 네. 이제 공격하겠는 계속해서 네. 자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세나 선수 게임을 끝낼 구도로 이제 약간 지금 공격에서 한번 시동을 아, 다크아카! 아나! 근데 다크아카는 있더라도 다크아카는 뭔가 말을 썼을 때 그 백업을 해줄 수 그렇죠. 있을 만한 지속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유닛이 너무 없어. 네. 네. 자 이제 빨간 역으로 아까는 점들이 주로 움직였다. 이제는 빨간 네. 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스톰으로 막고 있지만 점점 생각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의 아, 자신의 앞마당까지 밀려 들어갑니다. 네. 인구수가 125까지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또 4시 쪽에 이제 프로가 붙어서 작업하기 시작했네요. 붙어서 프로가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을 뚫고 나오지 못 그림이라면 네. 조여놓고 그냥 손에 공 당겨도 돼요. 저거는 소수의 네. 저글링 럭키 디팔로만 데리고 네 여러분 예, 지금 저기 스텝이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는 아무런 네. 선수 경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네. 여기 저기 그 시스템 상태라서 자 이제 멀티까지 밀려버리는 거의 아. 이제 선수 심이 처음에 살아요. 네. 지금 이때는 60대 예. 아 이쪽에 아 진짜 소수 프로브 아 끝내는 버려요 완벽하게 네 이제는 네. 이상 버릴 수가 없다 이거 아 팀맵에서 계속해서 지금 병력들 올라오고요 네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네 원에서 이런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저 팀이 오줌에 오줌에 되게 거의 얼굴도 있네요. 나이트클로 옵니다. 네. 어우. 자. 이거 좀 네, 저 얼굴 좀 처음이 네. 빨리 네. 네.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자막 정리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 팀의 저그 네. 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네. 승리 그렇죠. 사실 저거 예, 예. 지금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예. 1차부터 3차까지 전혀 승리가 없던 예. 상태에서 예. 사실 하든 선수가 멈추면 아 오늘 좀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두둥 하나 선수가 등장하면서 네. 안 커트해서 아, 또복도 살려내고 네. 또복도 살렸고 작재혁 감독도 살렸고 네. 저그 템, 팬분들도 모두 살려냈습니다. 오랜만에 네. 자, 예 잠깐만 예 네 자 아, 네. 방송 잠깐 끄다 간답니다. 네. 여러분.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예, 현상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방송 끝났는데.
라.